안녕하세요. F동물 메디컬 센터 전태형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폐암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개에서 폐암은 평균 나이 11살에 발생하며 23% 정도가 전이가 되며 혈관과 림프관 침습은 71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고양이에서는 전이율이 76% 정도로 더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폐암이 발생하면 기침, 호흡곤란, 기력저하, 저산소증, 체중 감소, 백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렁 디지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발가락 전이가 발생한 경우 파행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진단은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은 원발 폐암에서 지시됩니다. 폐업 절제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성공률은 개에서 94%, 고양이에서 86%로 보고되어 있습니다. 항암 치료의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효과가 있기도 없기도 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방사선 치료는 종양이 한 개에서 두 개이거나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강아지 폐암의 예후는 한 개만 있는 경우 기대수명 790일, 여러 개인 경우 196일로 분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. 수술을 한 아이들과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수명 가치가 극명하게 나섰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고양이의 경우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. 결론입니다. 아이들의 폐암은 검사를 통하여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상 S동물 메디컬 센터 전태형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